많은 사람들이 묻더라. 감옥에서 살고 계신가요? 감옥이 아니라 내 집이다. 모든 공간을 회색으로 채웠다. 그 이유는 15년도 더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긴 계단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맥락도 없는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튀기 시작하더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여하튼 계단 끝까지 자전거를 겨우 들고 올라갔다. 밀어. 뭘? 자전거 밀라고? 뭔 소리 하는데? 밀라니까. 아니 왜 뭘? 어느새 내가 자전거를 계단 밑바닥으로 밀어 던지고 있더라. 그걸 10번 이상을 반복하고 집으로 갔다. 이걸 시작으로 뇌가 급발진하거나 과부하 걸리는 빈도가 점점 심해졌고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해졌다. 정신과 가니까 신경안정제를 처방해주더라. 도움이 안 되더라.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걷다가 공사 중인지 폐건물인지 들어갔다. 들어갔더니 모든 게 회색인 공간에 텅 비어 나밖에 없더라.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 그 미친 듯이 일어나던 생각들이 멈추고 마음의 안정이 왔다. 이게 내가 지금 감옥에 사는 이유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지난번에 별 생각 없이 님들 고민 하나씩 있습니까? 물어봤었다. 근데 달린 600개가량의 고민들을 보니 그냥 적은 것들이 아니더라. 아마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자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고민들을 봤다. 근데 나는 님들한테 반에 반에 반도 안 드러내고 입 벌리면 90% 이상이 구라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도 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드러내봤다. 아 그리고 미안한데 한 달 동안 앉아서 작업만 하고 금세 가나 초코가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쪘거든. 몇 킬로 오게? 몇 킬로인지 맞추면 선물 준다.